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송강동에서 5년째 립네일을 운영하고 있는 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송강동에서 5년째 립네일을 운영하고 있는 박혜림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거를 좋아하고 네일아트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취미생활로 학원을 다니면서 국가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변의 가족들이랑 친구들의 권유로 인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처음으로 제가 사장님이 되어서 오픈을 하는 거다 보니까 부동산 계약부터 사업자, 그리고 영업신고까지 하면서 처음 부딪혔던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자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게 인테리어라든지 발품을 팔아서 혼자 셀프로 인테리어를 해야 했던 점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 오픈할 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오픈을 해야 됐던 상황이어서 저 혼자서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오픈 준비를 했었는데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혼자 다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한달 정도 소요가 된것 같아요. 동네 상권마다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아트가 달라질 수도 있고,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재료를 좀 많이 사놓지 말고, 점차점차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픈 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하지 말고,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꾸준히 문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많은 재료들을 만날 수 있는 박람회장에 가서 체험도 해보고 나에게 맞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SNS 활동을 좀 꾸준하게 하면서 사진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픈을 준비하면서 아트를 조금씩 만들어서 사진을 하나하나 올리다 보면은 홍보가 당연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동네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홍보에 큰 힘이 되지 않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아파트 단지이다 보니까 번화가보다 조용한 점이 매력입니다. 저희 샵에서는 손발 케어 그리고 아트를 중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 밀접 지역이다 보니까 20대에서 60대까지 많은 연령층들이 방문을 해주시고요. 그중에서도 30, 40대 방문객 고객님들이 많은 편입니다. 저는 100%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시술 시간을 확인을 하시고 채팅을 보내서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처음 시술을 받으러 오신 고객님이 계셨는데 관리를 받고 너무 만족을 하셔서 돌아가셔서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부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의 가족들을 제가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케어 손님 반, 젤레일 하시는 손님 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케어를 하면서 굳은살 관리까지 같이 진행을 해드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시고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품 판매를 권유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요. 제가 써보고 괜찮은 것들 위주로 소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보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피오떼 데일리 오일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그리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드로잉 아트나 패턴, 그리고 디즈니나 스누피 같은 캐릭터 아트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게 저의 시그니처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은 눈을 잘 안 깜빡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눈도 건조하고 시력도 많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영양제를 꼭 챙겨 먹습니다. 저는 깊게 담아두고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이라 일태기가 심하게 오지는 않는 편인데요. 그래도 가끔씩 찾아오면은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그렇게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듀케이터 선생님들의 아트를 만날 때마다 보면은 같은 재료를 썼는데도 되게 다양한 아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저도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자극이 좀 많이 되는 편이고 동기부여도 돼서 더 많은 아트들을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활동을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네일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2022년부터 피오떼 프로 에듀케이터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더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립네일을 운영하고 있는 5년차 원장 박혜리입니다. 5년차. 안녕하세요. 대전 송강동에서 립네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취미 생활 겸 네일 학원에 등록을 해서 국가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요. 컷. 근데 이